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에서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감독인데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압도적으로 리그 1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RB 라이프치, 클럽 브리에이로 이루어진 죽음의 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등 16강전에서는 강적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면서 성적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팀의 전술적인 문제라든지 선수단의 단합 및 장악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팀 성적에 비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늘 최악이라는 말만 나오고 있고 결국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 종료 후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직에 대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르 파리지행으로부터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파리를 떠난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 해리 케인과 재결합할 것이라는 그런 이적 소문들도 들리고 있고 이번 시즌 종료 후 FA로 풀리는 감독들 중에서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최상급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데일리 메일에 2티어급 정도로 평가받는 준수한 공신력을 지닌 사미 목필 기자로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카를로 안첼로티 대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막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추격에 합류할 태세다. 스포츠 메일은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핫스퍼와 함께 지난해 여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파리 생제르맹에서 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프랑스 구단이 이 아르헨티나인을 떠나보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이 끝나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카를로 안첼로티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스페인 거함들은 전 스퍼스 감독을 열렬히 추종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은 토요일 알라베스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카를로 안첼로티가 시즌이 끝나면 스페인 수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포터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라리가 클럽의 시즌 클라이막스, 특히 그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다음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은 카를로 안첼로티가 이적할 경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에 대한 관심을 되살릴 예정이다. 이 시나리오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선임에 있어 원치 않는 간섭을 초래할 것이다. 포체티노 감독은 에릭 테나흐, 아약스 감독과 함께 랄프 랑닉 현 임시 감독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달 초 스포츠메일이 밝힌 바와 같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들이 선호하는 감독이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포체티노 영입에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영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경우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프랑스 공격수와 포체티노는 프랑스 수도에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음바페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의 최우선 타겟이 되고 있다. 라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의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17승 6무 2패 프리메라 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에 안착해 있는 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처럼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올 시즌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 프리메라 리가의 가장 강력한 경쟁팀들인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축 선수들의 이적 등 여러가지 문제로 팀 전력이 약화되면서 사실상 별다른 큰 경쟁 없이 프리메라 리가 1위 자리에 안착하게 된 이유도 사실 크고 코파델레이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패배해 8강에서 탈락한 데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배해 탈락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 또한 입지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감독 매물 중 가장 이름이 큰 감독인 포체티노가 거론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정말 네임드 감독이긴 한 것이 토트넘 핫스퍼에서 경질된 이후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취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까지 포체티노 감독의 커리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